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스냅튼 사례 중에 겨울산 사례를 좀 볼게요. 이 사례는 그 에픽게임즈 마켓스토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그 소스죠. 예, 이 어셋이라고 하는데 이걸 구매해서 저희 스냅튼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사례입니다. 네. 네, 몇 가지 세팅들을 좀 바꿔볼게요. 일단은, 네, 지금 이제 햇빛이 강하게 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걸 끄면, 네, 구름이 짙게 낀, 눈이 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뭐, 색깔,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드시면 될것 같고, 네, 콘트라스트, 뭐, 익스포저, 이런 수치들 적용하면서 분위기 바꿔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조금 심하다.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렌즈 관련된 거는, 아실 거니까 렌즈는 넘어가고. 네, 블룸을 조절하면 좀 분위기가 좀 이제 좋아지죠? 아예 밤 분위기 만들어 볼까요? 밤 분위기는 일단, 네, 익스포저를 마이너스 1 정도 확 낮춰버리고, 그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 만화적인 표현으로 파란색. 너무 심하다. 그죠? 채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정도? 네, 이렇게 하면 밤 분위기 나는, 네, 겨울. 횃불 같은 느낌을 하나 주고 싶으면 조명 하나 설치하시고. 조명 하나 설치해서 세게, 빗세게 횃불이면 노란색, 네, 노란색 이런 거, 이런 느낌. 네, 범위가 레인지거든요. 5 하면 줄어들어요. 2, 3, 이렇게 멀리 가지 않게 빛이 멀리 가. 근데 10 정도 하면 이제 멀리 가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엄청 그렇게 커진다고 해서 많이 가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좀더 멀리 이렇게 여기서 뭐 폭파된 느낌처럼 쫙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멀리 보내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는,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저희 문제죠. 저희가 계속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조명 복사 기능이 지금 조금 추가가 됐는데, 최근에 업데이트 하면서 아직은 좀 미완성 단계입니다. 왜냐면 조명 값이 복사가 되지 않고 그냥 새로 생기기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만들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네. 생기긴 하는데, 이제. 네. 네, 이거 빨리 수정할게요. 네, 계속 저희도 업그레이드 중이에요. 적은 인원이 고생고생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는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게, 이 빛이 이게 확 퍼져서 이게 여기까지 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 가지? 요건, 검토해 봐야겠어요. 그래야지 뭔가, 임팩트 있는, 여기서 뭐 폭발이 일어났다던가 그럴 때그 느낌이 좀잘살 텐데, 너무 근거리만 적용되네요. 단점을 계속 말해.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겨울 분위기, 또 겨울에서 뭐 이렇게 횃불을 들고 간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횃불 그리시고 이렇게 사람 해서 이렇게 할수 있고, 여러 명이
간다, 같이 횃불을 들고 간다, 그러면 이렇게 몇개더 복사를 해서 또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겨울산 사례 한번 봤고요. 이거는 체험으로 지금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앞서 말했듯이 체험용 다운받으셔서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고요.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그 스냅툰 저희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면 아이디를 알려주셔야지 제가 이거 체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그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바로 가입하시면 바로 체험용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 안 하시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